실전 1분 자기소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짜기 세 번째 공식은 직무 관련 경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궁금하신 분은 즐겨찾기 후에 지난 영상을 찾아보세요. 면접은 크게 직무 능력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뉩니다. 직무 면접은 팀장급 사원이 면접관으로 들어오고요. 인성 면접은 대부분 임원이 맡게 되죠. 직무 면접의 자기소개에는 본인의 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면접자들은요, 경험 나열이나 스펙만을 이야기하는데 그칩니다. 1분 자기소개에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물류센터 5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그곳에서 물류의 중요성과 유통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유통업에 지원했다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소개는 다소 아쉬워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저는 유통업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일부러 물류센터에 근무해봤습니다. 일이 제법 익숙해서 임금도 올랐지만 다른 회사의 물류 시스템도 알고 싶어서 일부러 5군데 물류 회사를 다녀봤습니다. 한 곳은 집이 멀어서 출퇴근 거리만 왕복 3시간이 걸렸지만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파업 때문에 물류가 마비됐는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같은 경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 같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배웠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거, 책으로 배웠던 거, 현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럼 면접관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내가 예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도 실전 1분 자기소개 강의를 계속합니다. 구독하시면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십니다.